이렇게 직지와 관련한 축제가 개막했지만 주인공인 직지 원본은 여전히 프랑스에 있습니다. 한 미국인이 직지 환수 운동에 다시 불을 당겨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지를 우리 품으로 돌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직지 코리아 축제장을 찾은 파란 눈의 외국인. 프랑스에 있는 직지는 청주로 돌아와야 한다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모른 척 지나치는 관람객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서명에 동참해 직지의 귀향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동서양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등한시하잖아. Because it belongs to Korea. This is my, you know, it was born here. It's related to the Hangul. 미국인 리처드 페닝턴 씨는 3년 전 청주 고인쇄 박물관을 찾았다. 직지의 가치를 알게 된 후 지금껏 외롭게 직지 반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As necessary is a grassroots group like us who are making the issue making it a public issue. And so that's why we've been working diligently. 정부가 프랑스와의 마찰을 우려해 직지 반환 요구를 접은 상황에서 한 이방인의 고독한 외침이 소리 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